법을 어기면서까지 경쟁을 벌이는 보험 대리점의 영업 행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4건 전부가 GA에 집중됐는데요. 당국은 불안점 판매 비율이 높은 GA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올 들어 금융감독원이 검사 후 제재 조치를 내린 4건은 모두 보험 대리점, GA 업체들입니다. 징계를 받은 곳은 국내 GA 업계 중 처음으로 700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선 피플 라이프를 비롯해 크고 작은 GA 네 곳. 다른 보험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보험 계약을 모집하거나 보험 계약의 대가로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기관과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1,760만 원, 임원 주의 경고, 업무 정지 30일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금감원은 GA에 대한 연속 징계를 내렸습니다. 업계 1위인 GA 코리아도 설계사의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위법 행위가 적발돼 기관 과태료 1,790만 원, 설계사도 업무 정지 60일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설계사 100명 이상을 보유한 GA 190곳, 그중에서도 설계사 500인 이상인 57개 상위 GA를 위주로 집중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GA의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감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보험 상품 판매 비중 절반을 웃돌고 설계사 1만 명 이상을 보유해 일반 보험회사 규모를 압도하는 대형 GA도 3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GA의 불안전 판매 비율은 0.28%로 전속 설계사보다 1.5배 높습니다. 불안전 판매에 대해 GA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길 때 예정하지 않았던 이런 대형화되고 그 비전속적으로 뭐 거의 그러니까 많은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생겼다. 기존 상황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금융당국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GA 설계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